중원의 핵심 알리바 F가 복귀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서울 이랜드전 3연승에 도전한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1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랜드와의 하나홈큐 K리그 2021 2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대전은 최근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사 민준영을 영입하며 중원과 측면을 강화했고, 민준영은 이적 후 첫 경기였던 지난 19라운드 김천전의 선발 출전에 좋은 경기력을 펼치며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에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진 미드필더 임은수의 합류로 한층 더 탄탄한 중원을 갖추게 된 대전은 하반기 선두 도약을 노리고 있다. 다시 선두를 향해 달리는 대전은 이랜드를 상대한다. 대전은 이번 시즌 이랜드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중요한 순간마다 승점 3점을 쌓으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은 이랜드전 연속골을 기록한 파트를 비롯해 박인혁, 박진석 등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안방에서 이랜드전 3연승과 함께 다시 선두권으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킥플레이어는 알리바예프다. 우즈베키스탄 대표팀 차출로 잠시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 안정적인 볼 터치와 정교한 패싱력을 바탕으로 대전 중원을 이끌었고, 특히 지난 14라운드 이랜드전에서 파트와 결승골을 합작하며 공수 양면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팀에 복귀한 알리바예프는 이번 이랜드전에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랜드와의 홈경기를 앞둔 이민성 감독은 실점 이후 무너지는 부분이나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을 잘 개선해 이랜드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중원의 핵심 축인 박진섭과 알리바예프가 돌아온 대전이 서울 이랜드전 3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대전은 서울 이랜드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티켓 프로모션, 대학교 종강기념 이벤트 등 홈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